영어를 하나 배워볼까요? 이제 앞으로 자주 쓰게 될 영어입니다. b분의 a 더하기 d분의 c는 bd 밑에 걸 곱해주죠. 분자 분모 하나의 분모와 다른 하나의 분모를 곱해주죠. bd분의 a 곱하기 d 이걸 cross라고 얘기하죠. ad 더하기 bd분의 bc 그렇죠? b와 d를 곱해주고 거기 위에다가 ad 더하기 cb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이식입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냐니까 equality of fractions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b분의 a 그죠? b분의 a에다가 같은 수 지금은 d죠. d를 곱해주더라도 이 의미는 bd분의 ad는 b분의 a와 달라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 같다 동등하다 그것을 equality 영어로 equality라고 얘기합니다. 동등함 같음 차이가 없음 다르지 않음 이런 말이에요. 분수에 다르지 않음을 말하는 겁니다. 마찬가지 d분의 c 이번에 d분의 c에다가 둘 다 같이 b를 곱해준 거예요. 분자 분모를 같은 걸 곱해줬죠. 같은 걸 곱해주면 의미는 bd분의 bc는 처음에 d분의 c에서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분자 분모에다가 같은 수 지금의 경우 이 경우에는 b를 곱해줬고 이 경우에는 d를 아래로 다 곱해줬죠. 이 경우에 그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것을 equality of frac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 시각 b분의 a 더하기 d분의 c는 bd분의 ad 더하기 bd분의 bc로 하더라도 의미가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두 분모 분수를 대주는 것은 분모가 같잖아요. 분모 같을 때는 분모는 그대로 두고 분자만 서로 대주면 되죠. 이것을 addition with common denominators에서 공통의 분모가 있는 분수들의 더하기가 되는 거예요. 자, 두 개의 용어입니다. Equality of fractions. Addition with common denominators. 잘 눈여겨봐 두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가 자주 보게 될 거예요.